영풍문고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대형서점입니다. 전국적인 대형서점이지만 영풍그룹에서는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영풍그룹은 재련사업이 핵심인데 아연을 만드는 재련소를 통해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는 재련소 인근 주민들이 카드뮴에 중독되어 뼈가 굳거나 부러졌습니다. 이타이 이타이 병이라고 불린 이 병은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자 일본에서는 아연 재련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풍그룹에서 일본의 재련시설을 끌어와 지은 것이 바로 석포재련소입니다. 무엇보다 재련소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재련소가 자리 잡은 곳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입니다. 독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재련소에서는 카드뮴과 같은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석포 재련소 주변의 산과 강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온종일 악취가 뒤섞인 수증기를 내뿜는 이 공장이 영풍그룹 석포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주변 황폐한 산이 눈길을 끕니다. 산비탈을 따라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재련소 뒷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이 나무 앞에가 다 죽어버렸네요? 예, 예. 여기 이제 예. 이 앞으로도 예.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쪽 능선에서 올라오면은 그 골고리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지역이 네. 넓어지는 거죠, 지역이. 주민들은 나무가 말라 죽는 원인으로 석포 재련소를 의심합니다. 풀만 있는데 있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산불난데 저기가 아. 재련소가 있는 쪽 그 능선위에는 네. 나무가 다 죽는데 네. 재련소 반대쪽에는 나무가 죽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재련소 영향이다 아니다를 네.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나무가 죽어가는 양상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고사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나무가 뭐 네. 생명력을 다해가지고 네. 고사할 것 같으면 솔방울이 떨어지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달려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껍질부터 썩어 내려앉고 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껍질이 네. 썩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원 꽁치가. 석포재련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과수원. 사과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꽃잎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해도 넘은 사람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몇 달 안으로 죽는 거예요. 말라 죽은 사과나무도 보입니다. 소나무가 죽은 양상과 흡사합니다. 지금 농부도 재련소를 이게, 의심합니다. 아, 이게 전부야 이게. 아 이렇게 안 보이잖아. 아 이게요? 그냥 뒤덮고 있는 거네요. 보이질 않잖아요. 아. 이 전부 다 그냥 구름 같이 예.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아침에는 새벽 5시 정도 되면은 전부 이래 계속. 아 어우 이 연기 이렇게 콸콸 나오네. 이런 게 갖다 콱 덮으면은 예. 냄새에다가 예.
전체가 그냥 안개같이 네. 동네가 딱 덮여본다니까. 애써 키운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지만 농부는 속만 앓고 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네. 어떤 우리가 뭐 네. 학문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네. 이게 뭐 판명 난 게 아니니까 괜히 섣불리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예. 우리가 뭐 자료도 없고. 원래 봉화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봉화 송정리천. 일급수 맑은 물이 사시사철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영풍그룹 석포재련소는 바로 이 물을 끌어올려 아연을 만듭니다. 런던 비철 금속 경매장에서 석포영풍재련소에서 나가는 아연이 품질 면에서 세계 톱이거든요. 그거 비결은 바로 이 송정리천에서 내려오는 이 일급수 맑은 물을 채수를 해서 그 재련소에서 재련 과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의 품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광석을 녹여 아연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카드뮴과 납둥이 함유된 오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석포재련소 뒤편 언덕. 재련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찌꺼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하로 스며들거나 강에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생태도 변했습니다. 그 많던 물고기들이 좀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 바위를 들시면 도망가는 거 다다닥 보이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어린 시절 종일 물장구 치며 멱을 감던 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막 입술이 새파래지고 네. 추워지잖아요. 여름에도 춥거든. 그럼 이 바위에 따뜻해진다고. 네. 이 바위에 누워서 이제 몸을 녹이고 또 물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물에서 살았지요. 뭐. 여기서요? 예. 네. 죽어가는 강. 신기선 씨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어느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물 관리를 등하시하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그 붕괴하는 겁니다. 자연만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석포재련소에서 근무하던 진현철 씨. 이게 매일 드신 약이에요? 일한 지 7년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데 몸이 막 처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계속 네. 처지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이 내려졌냐면 급성 백혈 골수암이라고 딱 진단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작업 환경은 어땠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환경은? 환경은 그 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 김이 다 그 좋지 않은 김이에요. 아니 그 공기가 날아가서 2-300m 날아가서 나무가 죽는데 직접 옆에서 쏘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영풍 석포재련소가 들어선 지 근 50년.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봉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고 숲이 황폐해졌습니다. 강에서는 생명체를 찾기 힘들고 근무했던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석포재련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석포재련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석포재련소. 아연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규모로 한국 2위, 세계 4위의 재련소입니다. 영풍그룹은 석포재련소를 비롯해 고려아연과 설인상사, 인터플렉스, 영풍문고 등을 계열사로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25위의 재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풍그룹의 석포재련소는 그 내부가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중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석포재련소의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주일간 잠입 취재해보았습니다. 석포재련소의 한 하청업체에서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단 2시간 일하면 끝나요? 2시간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3시 퇴근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올라가서 청소 이제 보고 지원한 거 있고 올라가면 시간 때운다고 생각한대. 뭐 단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한대. 출근 첫날 가스 냄새가 매캐했습니다. 작업복과 장갑, 분리형 방독면을 지급받았습니다. 예. 우선 작업복이고, 예. 일이 쉽다던 사장이 말을 바꾸어 위험을 경고합니다. 여기도 일단은 보호를 쓰고 뜨거운 곳이니까 항상 나이롱 옷은 안 돼. 혹시 뭐 불을 피면 나이롱 같으면 너무 아프잖아. 녹으면 살이 붙어. 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월급은 230만 원. 고로벽에 달라붙은 광석 찌꺼기를 떼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선임자는 예순 나이에 가까운 숙련공. 위험하고 힘들다고요? 고로에 붙은 광석 찌꺼기는 공기를 세차게 불어 떼어냅니다. 무거운 철제 에어브러시 때문에 위험은 배가 됩니다. 고로에서 황산가스가 새어나옵니다. 눈이 따갑고 폐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환풍기가 있지만 오래되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풍기 같은 거다? 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노후가 돼서 그런지 어떤지 미처 잘 못 빨아들이는가 때에 따라서 그걸 이제 길에서 넣으려고 한 30억 들여서 이 환풍기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이 공장에서는 올렸는데 본사에서 뭐 캔슬된 모양이더라고. 취업 이틀째 식사는 점심 한 끼가 나옵니다. 이 도시락을 먹으면 일당에서 5천 원을 제합니다. 보호장구로는 3-4만 원짜리 마스크형 방독면을 지급합니다. 필터를 사주지 않으면 휴지를 껴서 사용합니다. 13만 원짜리 일체형 방독면을 자기 돈으로 사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못 벌어져.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 앞에 다 있는 거 네. 그거는 좀 낫고 그런 거는. 그러면 개인으로 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회사에서 그걸 주라고 사주라고 그 전무님이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비싸니까 안 사주는 거야. 취업 3일째 아연 광석을 녹이는 공정에 배치됐습니다. 바닥 곳곳에 광석 찌꺼기가 엉겨 있습니다. 낡은 파이프에서 독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증기가 나올 때 황산가스도 함께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바닥 곳곳에 남아있는 허연 자국은 배출되지 못한 오폐수가 증발하고 남은 흔적입니다. 취업 4일째. 공장 바닥의 오폐수 흔적과 유독성 먼지를 수시로 씻어내야 합니다. 물청소를 한 바닥 곳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날, 어느 때보다 황산가스가 지독했습니다.
강동면에 썼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고 폐가 아파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광석은 밀폐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기로 불어버립니다. 고로에 붙은 찌꺼기도 털었습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고 뜨거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따금 사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짜요? 취업 6일째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샙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시각 빗물을 피해 박스를 깔고 낮잠을 청합니다. 빗물도 정화해야 하지만 배수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빗물에 씻긴 유독성 먼지들이 그대로 공장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같은 비정규직인 선임자는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돈을 모아 집으로 보냅니다. 취업 일주일째, 짧은 기간이나마 정들었던 선임자와 작별했습니다. 어떠십시오? 오늘 그만둬요. 그만둬. 죄송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따가 오후에 끝나고 네. 뭐 그 집으로 밥 먹으러 갈 거야. 밥이나 먹고 같이 공장으로 미안해요. 아저씨. 선임자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끔찍한 작업 환경. 하지만 경영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없다고 많이 나온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수증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은 유독 가스 같으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종 가스가 흐르는 각종 관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대면서까지 틈새를 다 용접 부위를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가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그건 함부로 가스나 뭐 연기 같은 게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눈이 많이 따갑다. 눈이 따갑다. 뭐 머리가 아프다. 기침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우리 건강검진에 대해서 예. 한 말씀 드리죠. 그럼 아들의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해 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착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호를 착용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보호구 안 준다고 불만도 제일 많아요. 네. 정화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가 다 일반 그 우수하고 이런 비점 오염수하고는 분리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드렛물 자체도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그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전혀 안 내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3일 동안 석포재련소를 특별 지도 점검했습니다. 재련소 안에 심각해 보이는 상황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뭐 저도 빨리 나가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일단 공기가 너무 탁하고 저 같이 가신 분들도 조금 좀 힘겨워했죠. 그러니까 공기 질 자체가 안에가 대기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보시면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 주변 산림들이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환경부는 여섯 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허가 없이 개발한 점, 관정의 지하수가 카드뮴 기준치를 약 3만 배 초과한 점, 폐수 배출 시설에서 폐수가 넘쳐 유출된 점, 넘치는 폐수를 빗물 저장 시설로 이동시키는 배관을 설치한 점, 계곡수와 지하수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오염 저감 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3만 배는 넘습니다. 네. 3만 배는 넘나요? 네, 예, 예, 3만 배는. 카드뮴 수치가요? 네, 공업용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업용수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뮴 농도 기준이 0.02거든요. 근데 최대 이제 753까지 농도가 3만 배 이상이요? 네, 예, 3만 배는 훨씬 넘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는 재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업용수 기준으로 카드뮴 수치가 3만 배나 초과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재련소 내부에서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유독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액 약 1조 4천억 원의 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관계 당국이 오죽하면 120일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을까요? 그런데 영풍 측은 내부 시설이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오염물질을 공장 밖으로 배출하지는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석포재련소 주변의 강과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직접 조사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각 석포재련소로 갑니다. 주민들은 석포재련소가 깊은 밤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련소 굴뚝마다 악취와 함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우, 연기 가스 냄새 장난 아닌데요? 밤에도 심한 것 같습니다, 냄새가. 어? 가스 냄새가 밤에도 심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재련소 뒤편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련소를 돌아 나오는 빗물 배출구입니다. 혹시 배출구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아닐까.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 배출구에 물을 받았습니다. 재련소 관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간 투시 카메라를 사용해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먼 동이 트는 시각, 석포재련소 제3공장 옆 하천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폐수가 재련소 쪽 웅벽 밑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침전물이 고여있는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내려온 물이 이렇게 요 강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오폐수가 바위 위에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결정체도 생겨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비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 재련소가 오폐수를 섞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1, 2공장 옆 하천. 보 밑에 더러운 거품이 떠 있습니다.
이 물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련소의 생활하수 배출구입니다. 이 물은 괜찮은지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련소 상류의 강물도 받았습니다. 상류의 물과 재련소를 거친 물이 어떻게 다른지 검사할 계획입니다. 유독성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먼저 빗물 배출구에서는 카드뮴이 하천수 기준을 두 배 초과했습니다. 제3공장 아래 하천에서는 하천수 기준 2.6배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비가 내리던 날 보아래 물에서는 하천수 기준 약 38배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생활하수 배출구에서도 공업용수 기준 약 3배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석포재련소 상류의 물에서는 카드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채수한 곳마다 카드뮴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냥 임의로 와서 무작위로 이렇게 떴는데도 이제 용출이 될 정도면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카드뮴이 네. 공장에서 전혀 안 나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올 수 있다는 건 네, 전제됩니다. 예, 예. 예, 나가 지금 오해하지 말자 되면은 예. 카드뮴이 공장에 전혀 안 나간다. 우리가 무슨 카드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카드뮴이 그게 아까 방류소에도 일단 20씩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먼지나 이런 재료상에도 우리가 비양이 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석포재련소 인근 주민들은 낙동강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골에는 이런 옹달샘들이 많아요. 하류 풍오리 주민들은 깊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을 마십니다. 재련소 하류 강물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 뭐 막네 진짜 물이. 물 한번 먹어보세요. 물 맛있지. 물 맛이 다르네. 예. 이건 뭐 천연수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급수시설인데 생활용수. 예, 생활용수. 예. 이게 상수 아니에요? 식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도 샘물이나 계곡의 물을 이용합니다. 재련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인근 주민들조차 낙동강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석포면의 취수원은 어디입니까? 취수원은 이제 여기 반약골이라 해서 네. 상당히 그 식수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2km 지점에 상류에서 해서 그 위에 또 농사는 짓지만 다른 공장도 없고 물은 뭐 정말 물맛이라 하면 뭐 아주 전국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문제는 석포재련소 하류 지역입니다. 안동호에서는 해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류 주민들은 민물 매운탕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재앙을 당했습니다. 저도 고기, 저도 평등 고기인데 그물에 그 밥이지 그물에 뭐 고기 좋다고 다 좋을 수 있어요. 안 먹는 게 편한데 보고에 못 먹잖아요. 이게 독약이 섞였습니다.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죠. 이 지역의 취수원도 옮겨갔습니다. 재련소를 거쳐 내려오는 안동호의 물 대신 반대편 댐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수질이 좀 나쁘게 나빠졌나봐요. 2015년 뭐 그쯤 돼갖고 이제 뭐 수질이 급격히 좀 악화 현상을 보여갖고 이제 폐쇄를 하고 이제 취수원을 바꾼다. 문제는 취수원을 바꿀 수도 없는 하류의 영남 지역 주민들입니다. 안동, 구미, 대구, 창원, 부산 등 대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낙동강 물을 이용합니다. 물 문제 항상 불안합니다. 석포 재련소가 이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깝게 생각해보면 우리 집 바로 위에 재련소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완전히 다르죠. 그 윗집에서 윗집을 통해서 흘려 내려오는 물을 우리 식구들이 마시는데 위에 재련소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낙동강 최상류에 재련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인근이라면 석포 재련소가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카드뮴 같은 유독성 물질을 배출했다면 그 공장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굳이 대도시 주변이 아니더라도 강가에서 식당 하나 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엄격한 법규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영풍그룹 석포재련소에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석포재련소가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2013년. 제3공장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게 3공장 앞이거든. 밑에서는 저렇게 심각하게 안 보였잖아요. 예. 영풍그룹은 2005년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제4종 사업장을 짓겠다며 제3공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뒤 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 공장을 증축해서 운용했습니다. 3공장 그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철로 주변하고 하천부지하고 보전산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리를 하게 해요. 그 이제 재련소에서는 이걸 그냥 공사를 밀어붙인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일종 사업장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쨌든 불법인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장한 건 아니고. 불법적 사항을 시인하셨는데 그럼 왜 불법이 일어났을까요? 이 공장을 저희 기술자 여기 소장님이나 여기 환경단장이 제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전문 업체가 짓지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인허가의 수행 주체는 법적으로 우리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각종 그 서류 업무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과 그 대행 업체가 합니다. 건설비만 약 1,400억 원. 엄청난 불법을 당시 회장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그게 오너에게 그 일일이 그게 다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장회장님이 지금은 고문입니다만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리에 합당하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는 것이고 화재료 내부 양성화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가동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업무 미숙이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봉화군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당시 봉화군은 약 14억 원의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1,400억 원짜리 불법 공장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철거라든지 원상복구 명령하기에는 기업적인 이제 손해가 너무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제 지구단위 변경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손실까지 고려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 손실하고 지역의 경제 상황하고 주민들의 또 경제 활동 분야 일반 시민이 불법 건축을 한다면 절대 받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성 조치였습니다. 국민은 진짜 한 60평짜리 식당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최상의 저런 공장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봉화 군수는 박노욱 씨였습니다. MBC 피디수첩의 임치현 피디라고 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그 석포 재련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 군수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군수님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요. 그 제3공장 승인 관련해서요. 인허가 관련해서. 아, 그 직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저는 이제는 뭐 현직에서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없었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업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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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그룹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 불법을 저질러왔다면 단지 영풍석포재련소만이 아니라 그들을 비호해왔던 비호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통합환경조사를 통해서 영풍이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그동안 영풍을 비호해왔던 비호 세력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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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그룹은 환경부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해왔습니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소준섭 전 대구지방환경청장, 장성기 전 경인지방환경청장 등이 그들입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도 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소준섭 씨는 석포재련소를 관리감독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역임한 뒤 영풍의 부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MBC PD 수첩을 나왔는데 여쭤볼 게 있어요. 예예. 네, 영풍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예예. 네, 대구 환경청장 출신으로서 영풍에서 근무를 하셨던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겠어요.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돼? 제가 아는 게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자기들 네. 환경부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자문도 받고 충고도 받고 뭐 응? 이런 필요에 의해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끼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아는 사람은 뭐 몇 사람이 아주 오래됐거나 뭐 청장 정도는 알지 알지를 못해요. 청장이랑 알고 계시면은 저... 에이 요새는요 실무자가 왕이야. 석포면 주민은 약 2천여 명. 그 가운데 80%가 재련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놓고 반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지만은 우리 생존권이 걸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석포면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영풍이 있음으로써 지금 있는 주민들이지 없으면 다 떠나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살려달라 하는 것이 우리 생존권의 원인이에요. 네. 석포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석포면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수치가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어른들이 90세 넘은 100세 된 노인도 있고요. 90세 노인 어른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장수마을이에요. 그러면 그 공에 찌들리고 뭐 환경에 찌들리고 그렇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가 봤을 때 단축돼야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 요구를 좀 했어요. 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장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하나 선물을 해주라. 그 작년부터 그 계량 한복 그 뭡니까 그 인견으로 된 인견이라 그러죠. 아 고급스럽더라고. 그 어른들 한번 해주니까 어른들이 또 뭐 엔돌핀 막 쏟잖아요. 얼굴에 막 미소가 있고 그 어버이날 입고 나오셔서 참 좋아라 하고 이러시는데. 특히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석포 초등학교까지 재련소의 수증기와 연기가 날아옵니다. 지난해 봉화군은 석포 초등학교를 포함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중금속이 제대로 정화됐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흙을 떠봤습니다. BD수첩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장의 경우 카드뮴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화단의 경우 카드뮴이 대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뮴 중독은 이제 카드뮴은 우리 중금속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몸에 들어온 것이 배설되려고 하면 한 25, 6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가장 오래되고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콩팥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본인은 되게 증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이미 토양정화가 완료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유독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난감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아요? 예예. 지자체라든지 영풍에서 어떤 네.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네. 하라는 얘기 나와야 저희가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 그건 고난할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대해서 이제 입장 밝히시기는 좀 고난하시다니까. 아, 입장 제일 고난 지금은 저희 다 합부형들이죠.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아. 그 전에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토양 조사나 초등학교에? 그런 건 저도 좀 몰랐고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죠. 토양 증명화는 분명히 해야 되죠. 봉화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봉화군은 석포재련소 반경 2km 이내에 과일나무로 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km 안으로는 과일나무를 심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네. 지금 심는 사람은 4km 이내에 과일나무를 못 심어. 군에서 못 심게 보조도 안 해주고. 아. 그러면 군에서도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의 못 심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군도 똑같아. 봉화군도. 문제가 참 많아. 재련소 인근에 과일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그 수증기도 많이 뿜어 나오고 2km 범위 내에는 예.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그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면은 병 발생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오염 사실을 여기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네 봉화군에서? 오염 상태를 인지한 게 아니라 광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석포면 농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량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관리원은 적발된 농산물만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카드뮴이 섞인 농산물들이 다른 데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카드뮴이 검출되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화군은 폐기 농산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습니다. 중금속 오염 원인을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금속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이 오염 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염 원이 어딘지? 네.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는 농강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기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런 뭐 수매비하고 뭐 폐기 처리 요 부분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작년에 그랬고 뭐 올해도 그랬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예. 가서 뭐 지도를 한다든가 검사를 예.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합니까? 지도 검사요. 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포재련소 주변 토양과 농산물, 초등학교의 유독성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군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엄태항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군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왜 굳이 그럴 수도 있다. 담당 부처에서는 여기저기 미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괄적인 책임자인 군수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뭐 담당 부서라는 건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못하시는 일은 뭡니까? 아니, 없죠.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내용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봉화군이 미적대는 가운데 재련소는 조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진짜 현미경 점검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현미경 점검을 해서 참 그야말로 이 정도 지적사항은 저는 나름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는 공장 안에 있는 차단시설 안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또는 떨어진 일부의 물을 가지고 그것도 상시간이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거를 그 정도 양을 이 큰 전체 17만 평에 있는 이 큰 공장에 4개월 세워라. 이건 아니지 않나. 석포재련소는 환경부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 요청을 받기 전에도 석포재련소는 토양정화명령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풍 측에서는 그때마다 주민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왔습니다.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석포세련소 환경오염 문제는 낙동강을 끼고 사는 1,300만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봉화군의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였던 20세기에 우리는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공장이 운영된 지 50년. 석포재련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와 봉화군 그리고 영풍그룹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